1장에서 12장을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치리라고 했습니다. 이 은갈치 빛이 나중에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많은 목사 중에서 한성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가 평생 몇 개의 교회나 담임을 할까요? 많아야 2개인지 3개 교회는 있죠. 어떤 분들은 한 번 부임해서 평생 거기서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성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첫 담임자로요.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젊은 저를 보내주신 걸로 봐서 우리 교회에 젊은 사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저를 보내셨나 봅니다. 앞으로 일 많이 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부임하는 게 참 기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노회에서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축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 감사하고 소중한 건 우리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같이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더 많이 교제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며 살아갈 텐데요. 이 좋은 만남, 우리 천국까지 더 물론 더 좋은 교회로 가야겠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교회와 함께 저에게 꿈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까 목사님 우리 제가 미국 올라가 노래했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노래를 안 해요. 하나님 그냥 한 방에 가라고 꽝 차고 왔습니다. 제 사역지를 좀 보여주셔야 되니 준비를 하는데 안 보여주시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보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높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하는 함께한 저희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같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취임 인사를 감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